네, 오늘은 눈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천님이란 분이 만든 게임인데요. 힐링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해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생각하고 하면 안 되니까. 물 때는 어깨가 안 들썩거리는데 많이 울면 어깨가 들썩거리네요. 여기 UI가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연출이 굉장히 좋네요, UI가. 새로운 기능이 연락되는 게 좋네요. UI 자체가 연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얻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유아이도 파란색을 이용해서 발광을 잘 만들었네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이 만들었네요. 뭐 이쁘게 꾸밀 수도 있도록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템이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게 좋네요. 이게 보면 이렇게 그 UI가 움직일 때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슬라이드 돼서 벌어지는 등 상당히 UI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로비스트리움도 이 게임을 좀 참고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도 UI 딱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보여주니까 참 좋네요. 집중이 딱 되는 게. 요즘 게임들 보면 이런 깔끔한 맛이 좀 없어. 그냥 이 UI 화면에서 뿅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보기 싫죠. 뭘 주네? 좋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완전 자동이 아니라 날 위해 뭘 해주지만 그걸 획득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완전 자동하고는 좀 느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꽤 자주 이제 그 뭔가를 획득하거나 구매하고 있죠. 지금도 뉴라고 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UI가 밑에가 이거 하단이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잘 보여요. 그 배경도 이제 브릿하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말이 그렇게 안 맞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이제 뭐 이런 게임들 보면 캐릭터 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요정이 왜 깜빡깜빡거리죠? 아, 요정을 살수 있다. 두번 인디케이션을 보여주네요. 요정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때는 요정 쪽에 또 이게 살짝 보여주네요. 저렇게. 뭐또할수 있어? 근데 왜 시끄러워 반짝반짝거리지? 이게 왜 반짝거리지? 모르겠다. 얘가 왜 깜빡거리지? 모르겠다. 근데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잘 지킨 게임인 것 같아요. 유저가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얻는 재미도 있고, 근데 지금이 조금 밸런싱이 좀 떨어지네요. 지금 타이밍에 뭔가 한개 사야 될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기능 안락이 돼야 될것 같은데. 누르고 있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눌러, 꼭 이렇게 연타를 해줘야 되나? 누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플레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닭 키우는 농장 게임에서도 그랬고. 캐릭터가 잉잉 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건 없네요. 아, 이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눌렀을 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난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얘를 꾸며주는 거구나. 아, 나를 꾸미는 게 아니고 요정을 꾸미는 거구나. 나무도 나중에 생긴다는 것 같은데. 세월이 30번이 찍나 이거. 나무만 한번 최대한 빨리 해서 나무만 한번 가봅시다. 양손으로 다터치해도 힘들어요. 초당 29 치유력이구나. 네, 뭔지 30 만들어. 개노가다. 빡세네요. 지금 좀 나무가 딱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뭐, 제 실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옆에 이 게이지가 무슨 게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게임 단순하기 때문에 저게 뭔지 좀 알면 좋겠는데. 그럼 채워볼까요? 와, 저거 장난 아니다. 저거 띵띵 소리 하나? 아, 뭐 살 수 있다고. 뭐 살 수 있을 때 소리가 나는군요. 좋습니다. 자, 최대한 채워보자. 저걸 다 채우면 뭐라도 되겠지. 1분간 초당 10회 자동 탭. 이제 스킬이 생겼네요. 초당 10회 자동 탭이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수치만 올라오고. 그리고 배경이 노란으로 바뀌었네요. 오, 멋있는데? 약간 가팔라요, 밸런싱이. 약간 가파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이오 아시스보다는 이게 100배는 나은 것 같아. 이게 이펙트가 눈오고 이런 이펙트도 있고. 얘가 뭐 주네? 야야야 뭐 꼭 때려야 주냐? 야 그냥 줘라. 아 광고를 시청해야 이제 받을 수 있구나. 아니면 눌러서 날아가 버렸네. 클리커들의 지금 어? 배경이 또 끝나버렸다. 아 이게 스킬 기간 동안이면 맨 눈으로 배경을 바뀌는구나. 근데 선물도 지속적으로 5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만들었나 보네. 아 30레벨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죽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인공 이름이 룬나구나. 이 주인공 이름이 룬나군요. 별로. 근데 룬나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주인공이 두 개, 둘이 된다는 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어쨌든 뭐, 그, 키우기 게임인 거긴 한데, 실컷 울 수 있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배경음악도 좀 차분하고. 근데 이제 손가락은 전혀 차분하지 않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게 연타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게 연타를 한다는 건 이제 유저의 액티비티를 표현하는 거긴 한데 눈물을 흘린다, 운다라는 감정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치고 박는 데 이쪽에 가깝지. 아니면 드래그 뭐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힘들다. 힘들어. 내 손가 이거 누르다가 내가 눈물 날 지경이야. 지금 힘들어가지고 30레벨 한번 찍어보자. 아 진짜 힘들다. 왜 힘들어? 보여줘 손가락. 이렇게 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난이도가 전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뭐 레벨업 아이템을 사는 걸 레벨업이죠. 아이템을 사는 게 패턴이 이제 일정 연타수 범위 안에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게임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텐데 뭐 그게 사실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저한테 좀 꾸준한 보상을 주고 싶어요. 가능하면 보상이 안 잤으면 좋겠어. 회사 다닐 때 다 돼간다 이제. 어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자. 회사 다닐 때 만든 게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이렇게 유저한테 방어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저들이 컨텐츠를 너무 빨리 소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컨텐츠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유저한테는 게임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라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게임이 이제 됐어. 나무 살 수 있어. 오 힘들어. 오, 첫 사이언. 오, 나무가 생겼어. 근데 그게 나야? 나무가 뭐라는 건데 대체? 그게 연출인가? 3레벨이 되면 새로운 누나가 탄생한다는데, 새로운 누나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 나무에 뭔가 열렸어. 오, 멋져. 나무에서 뭔가를 따니까 힐링 포인트가 막 올라가요. 와 멋지다. 오 잘 만들었다.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뭐 보람이 있잖아요. 그냥 연타만 하는 게 아니라 멋진데요?
나무가 뭔가를 나한테 주니까 고마워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잘 맞는 게임이네요. 텍스트가 좀 작다거나 여러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제를 잘 표현하고 색깔도 멋지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전파적인 바로 이 아닙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